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요? 딱 이제 그 길로 마음을 닫고 이제 교회를 안 갔어요.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냥 마음에 문득 따라 따라 이제 그만 돌아올 때 되지 않았니? 그만 돌아와 이런 이렇게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등을 돌리신 게 아니라 나를 잡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막 그런 게막 복합적으로 들면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막 방황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했었거든요, 여러 번. 그게 근데 그때 이제 병원에 갔을 때 가망이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제가 살아났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후유증으로 신장 하나가 망가졌는데, 아이고 저런 저런 저런. 그것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 회복시켜줬네요. 그래요. 근데 아이고 아주 몹쓸 짓 했구나. 아유. 근데 그때는 그게 그것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만 시키실 거면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절대적으로 안 놔주셨구나. 우리나라 사람 중에 최초로 부부가 히말라야 14좌 트레킹 코스를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사실입니까? 오늘 주인공이에요, 오늘 주인공. 예. 자, 오늘은 우리 저 부인 집, 집사님만 나오셨어요? 네. 서진아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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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나귀이면 얼굴이 막 되게 타고, 막, 코도 까놓고 막, 그러셔야 될것 같은데, 뽀이 하시네요. 갔다 오면 그렇게 되는데요. 네.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전문 사나귀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직업이 뭐예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요. 플루티스트고요. 플룻? 네, 플루티스트고요. 남편은? 남편은 한의사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왜 안 나오셨어요, 오늘? 지금 필리핀에서 진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필리핀에서 한의원 하세요? 네. 어디? 마닐라? 네, 마닐라. 네. 그럼 지금 집사님도 필리핀에서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저기 히말라야 잠깐 갔다 왔어요 하고 그냥 왔어요 이렇게 필리핀에서 오시고 저희들하고 저 그러니까 스케일이 스케일이 다르네. 번쩍번쩍번쩍번쩍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플루리스트? 네, 플루티스트요. 네, 플루티스트. 그러면은 거기서 플루티스트 연주자로도 계시고 또 다른 직업도 갖고 계세요? 예, 저는 플루티스트로 필리핀에서 연주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끌라 예술고등학교라는 예술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거기서 얼마 전까지 아이들 가르쳤었고요. 선생님? 네. 네. 학장으로 있었고요. 그 방송도 하셨다면서요? 예, 그리고 조이 필리핀이라고 CTS 조이 필리핀이라고 우리 필리핀에 라디오 조이? 맞아요. 예. 거기서 이제 펀한 클래식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협력하고 있고 또 네. YCBMC 영 아시죠? CBMC 영 젊은 분들. CBMC죠? 마닐라 남부지회 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 그런데 그 일반인이에요, 그냥. 그죠? 네, 맞아요. 일반인. 일반인인데 히말라야 14좌. 네. 물론 베이스 캠프지만 이 책도 내셨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근데 여기 히말라야 14좌를 어떻게 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 모두를? 제가 원래는 몸이 굉장히 약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엄두를 못 냈었는데 저희 남편은 이제 결혼 전부터 산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히말라야 몇 군데를 이미? 다녀왔었거든요. 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랑 가고 싶다고 계속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 몸이 너무 약해서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어느새 이제 몸이 회복되고 나니까 남편이 이제 때가 됐다. 가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랑이 가자 그랬는데 제가 너무 저렇게 가고 싶어 하니까 한 번쯤은 가야겠다. 인생의 숙제다. 남편이 왜 소풍 가자 그러면 가야죠. 한번 가줘야죠. 근데 그게 관악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북한산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몰랐어요. 몰랐죠. 네, 몰랐어요. 너무 정보를 모르고 산에 대해 무지하셨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정말 무지했어요.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저희 신랑은 이제 혼자 꿈에 부풀어서 SNS에 올렸나 봐요. 그걸 이제 와이프랑 가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이제 출판 사장님이셨는데 그걸 보자마자 마닐라로 달려오셔서 이왕 가는 거면 책을 내라, 계약을 하자. 14절을 다 돌겠다는 그걸 올리신 거예요. 예, 아니요.
저는 이제 십사자 갈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신랑 혼자 십사자를 갈 꿈을 꾸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 책 출판사에서 그럼 아직 가지 출발도 안 했는데 와서 계약서 들고 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도장을 찍으셨어요? 이제 찍고 나서 제가 히말라야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사람이 갈 데가 아닌 거예요. 오.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이미 도장을 찍었는데. 야.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네. 그 14군데를 다 가신 거 아니에요? 네,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사자 들어서 이건 알거든요. 그럼 14개 다 대박 그러면 이러면 못 되지만. 네. 근데 그 베이스 캠프까지 가셨는데 네. 고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 베이스 캠프라는 거예요? 안나푸르나가 가장 낮아요. 네. 안나푸르나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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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4,200m가 가장 낮고요. 거기가 제일 낮아요? 네. 베이스 캠프가 네, 네. 4,200m에 있어요? 네. 한라산이 1,950m. 네. 아, 1,950m.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나머지들은 다 5,000 언저리에 있어요. 네, 제가 참고로 가장 높이 올라간 것은 5,550m까지 올라갔어요. 5,550m. 그러면 네. 하루에 얼마나 걸어요? 보통 첫 10시간. 하루에? 네, 하루에 10시간. 아니, 근데 남편이 저는 처음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10시간. 여보, 하루에 10시간 걸어 그러면 안 가. 저는 바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남편이 뭐라 저희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입 뽑을 때 하나도 안 아파. 그치? 그냥 하나도 안 아파. 이거 하나도 안 아파. 아프면 엄마 1,000원 줄게. 그리고 딱 보면 아파. 그럼 1,000원 주거든요. 맞아요. 남편도 어떻게든 이제 아내분을 데리고 가려면 1,000원이에요, 뭔가 이렇게 조금씩 깎아. 조금씩 깎지 않았을까. 예. 처음에 저한테 이제 안나푸르나를 가자고 했을 때 4월, 5월 달 안나푸르나는 예. 꽃 피고 세울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알프스네 이거. 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킹도 그냥 산책하듯이. 오, 산책하듯이. 네,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만 걸으면 다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아 그래? 그럼 가볼까? 그러고 갔는데 실상은 갔더니 매일 우박 오고. 매일 우박? 네, 우박이 오고 비 오고. 5시간, 6시간, 10시간 이상씩 걷고 아 정말 죽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왜 씻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건 엄두도 못 내고요. 네. 못 씻어도 돼? 못 씻죠. 먹는 거는? 먹는 건 이제 롯지에서 산장에서 주는 음식인데 아, 지금은 이제 그 적응이 돼서 감사하게 먹는데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먹나. 그 정도예요. 에, 에, 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밥만 있고 정말 요만큼 반찬 요만큼에. 그렇게 줘요? 에, 에. 한국 사람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음식이더라고요. 아니, 씻는 것 아까 뭐 며칠을 못 씻어요? 저는 이제 에베레스트 할 때는 20 하루를 못 씻어봤어요. 21일? 네. 그러니까 못 씻었다는 게 뭐 샤워를 못 했다는 게 아니라요. 정말 세수도 못 하고 머리도 못 감고 겨우 이빨만 닦는. 이만 닦는. 우리 저 히말라야 요기 저 요괴근에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까지 내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저기 중간에 좀 더 자세히 여쭐게요. 네. 우리 신앙 얘기 좀 해요. 어렸을 때 어떻게 모태 신앙이에요? 배경이 어때요? 신앙 아니요, 배경?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고요. 저희 친가 쪽이 이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교회를 나게 됐죠. 다니시게 되셨고. 네. 그럼 계속 쭉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떨어져 살면서 서울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제가 교회를 안 나가다가 이제 18살에 유학을 갔거든요. 어, 그러세요? 네, 이제 유학? 네, 유학? 어디를? 프랑스로요. 프랑스? 플루 공부 때문에. 네, 아. 네, 유학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친구들은 다 교회를 다니고 분위기가 이제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이제 거기를 가서 한 게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프랑스 세례시구나. 프랑스.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의 믿음 생활은 그래도 꾸준히 하고 계셨군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깍제깍. 예, 그러니까 학생이 기도하는 건 공부 쪽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정말 너무너무 제가 기도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정말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에콜로르말이라는 좀 유명한 학교를 다녔었는데. 저 들어봤어요. 예, 근데 거기가 이제 1년을 유급하는 건 학생들 사이에서 그냥 예의예요. 아, 그 당연한 예, 1년 컨셉. 정도는 유급하는 게 예의예요. 예, 예. 근데 어렵구나. 저는 정말 예의 없게. 다 그냥 패스. 유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나중에 이제 월반을 해서. 월반까지? 예, 그래서 이제 빨리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당시에 어떤 기도를 해도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요술램프 진이 같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냥 요술램프 진이처럼 그냥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시는 분. 네. 그러면 뭐 콩쿨 나가서 입상도 예, 하시고. 콩쿨 나가면 입상하고 학교에서 인정받고 선생님한테도 예. 이제 천지 소리 듣고. 예. 네, 이제 자, 그러든 있어요. 우리 저 서진아 집사님이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그렇죠. 아니 21살 네. 때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이제 광야가 없으면 우리가 항상 그렇죠. 하는 얘기죠. 광야가 네. 없으면 가나안에 입성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응? 이제 광야가 있어요. 응? 아니 그 우수한 재원이 20대 카페와 호프집 알바 그러면서 라면 반 개로 끼니를 때우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 천재가 그 그 재원이 졸업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기적적으로 했는데 네네. 그때 이제 IMF가 터졌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무역업을 상당히 크게 하셨었거든요.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으셔서 제가 공부를 지속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올 때 저희 교수님께서 아버지한테 전해드리라는 편지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1년만 더 막 껴달라 자기한테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해서 이제 음악가로 키울 테니 1년만 더 맡겨달라라는 이제 편지를 써서 아버지께 보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1년만 고생해라 그럼 다시 보내주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제 그렇게 안 됐고 더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제가 한국에 갔더니 공부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이제 집에 생활비를 못 갖다 주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지셔서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아무리 좋은 학교를 졸업했지만 21살이었고 저를 써주는 데도 없고 그리고 그때 경기도 너무 안 좋았었고 네네. 처음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이제 서빙하는 커피숍에 서빙하는 예.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 하루에 4~5개씩 했다면서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1년 뒤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버티고 버텼는데 이제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 되고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버지의 빚까지 이제 그랬는 와중에 아버지가 결국엔 부도가 나셨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그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불려주신 빚이 8,300만 원 정도 되는 빚을 저한테 물려주시고 이제 최종 이제 집이 이제 풍지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8,300만 원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네. 진짜 미친 듯이 일했던 것 같아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새벽까지 네.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아침에 커피숍 아르바이트하고요. 아이들 가르치고 초등학교 이제 방과후 교사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서빙 보고 예 네, 그렇게 이제 새벽까지 일하다가 잠시 들어와서 쉬고 또 다시 아침에 다시 나고 예, 예. 그렇게 그래서 8,300만 원을 다 갚으셨어요?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다 갚아지더라고요. 이야 아니 상상 이야 아니, 아르바이트에서 3년 만에 8,300만 원을 갚았다는 거는 그것도 거는. 정식적인 이딱 고정 수입이 있는 게 아니라 알바로 알바로 아니 그러니까 이 손톱이고 뭐 이게 나만 하질 않았겠다. 그죠? 건강도 건강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얼만큼 안 좋아졌냐면요. 예. 그때 이제 거의 3년이 다 돼서 이제 다 갚았을 쯤이었어요. 예. 12월 달이었는데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헌혈의 차 아시죠? 그게 네네. 보이더라고요. 예, 있죠. 네. 근데 가서 헌혈을 한번 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년에는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검사를 해요. 피 한 방으로 뽑아서. 그렇죠. 네. 한 세 번쯤 검사를 하시더니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네. 그러니까 네. 저를 딱 보시더니 빨리 큰 병원에 가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왜? 이제 왜냐고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예. 이제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뭐가 안 좋은 게 나왔구나. 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문을 열고 나오는데 예. 그 당시에 저의 소원은 그 다음 날 눈 뜨지 않는 거였어요. 아이고.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아 그때는 이제 제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반항을 할 때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셨는데 나를 데려가실 리가 없지. 내가 그렇게 날 데려가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가셨는데 이제 와서 그럴 리가 없어. 그러고 데려가 주신다면 그때도 너무 감사할 텐데. 병원 가셨어요? 안 갔죠. 될 대로 되라네, 그죠? 네. 그냥 그때는 23살, 4살 때? 25살, 6살 때.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이상은 없었어요, 그래도? 그냥 그때는 이제 애들 가르치고 있으면 하루에도 두세 번씩 이렇게 코피가 막 후두두두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 거를 돌볼 마음도 없었고, 그러니까 예. 제 마음을 돌볼
그런 겨를도 없었고 돌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굶는 날도 많고 버스비도 없고 그렇게 돈을 예. 어떤 달은 정말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양재역에서 강남역을 가야 되는데 500원 그 당시 버스비가 500원이었어요. 예. 5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기도 했었고 어느 날 저녁에 그날은 조금 일찍 끝나서 아르바이트가 일찍 끝나서 이제 저 옥탑방에 살고 있었는데 돌아왔을 때 주방 시설이 없이 그냥 브루스타 하나 놓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옆에 라면 한 봉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저걸 저녁으로 먹으면 내일 아침을 굶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가 딱 드는 생각이 아 반 개 먹으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 개를 먹으면서 정말 살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안 굶어도 된다. 아, 내일 아침 먹을 게 있다는 거. 네. 라면 반 개? 네. 25살. 6살, 응? 그치. 6살 네. 요 아가씨가 그때 신앙은 어땠어요? 교회 나갔어요? 그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희망이 있었을 때는 예. 그래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나니까 예. 하나님한테 화가 났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앞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를 나갔었는데 예. 그때는 누구한테 제 얘기도 안 하고 너무 창피하고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기도 싫고 그래서 정말 아침 예배를 주일에 가면 살짝 늦게 갔다가 이제 끝나면 축도하기 전에 살짝 나오고 대신 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네네. 아침에 이제 너무 그렇게 안 하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 맞아요. 네. 새벽 기도를 가는데 좀 어린 아이가 새벽 기도, 그러니까 청년이 새벽 기도 오는 경우 좀 드문 드물죠. 경우잖아요. 정말 이제, 어려움이 없는 이상은 잘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청 우는 거예요. 엄청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라지고 또 주일에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셨나 봐요. 어느 날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오랜 기간 동안 봐주시던 분이 잡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자매님 저랑 얘기 좀 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말씀도 하시기 전에 제가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왜 계속 우니까 목사님이 왜 우냐는 말도 못 물어보시고 계속 이렇게 다독다독 하시더니 뭐 그때라도 제가 내어놨으면 괜찮을 건데 못 내어놓고 계속 울기만 하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너무 사랑하시나 봅니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눈물이 딱 끊기면서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면 이렇게 나를 모른 척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보면서 항상 유학생 때 하나님은 나를 보면 항상 웃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제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웃어주시는 분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하나님은 딱 등을 돌리신 나의 얼굴을 보지 않으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요? 딱 이제 그 길로 마음을 닫고 이제 교회를 안 갔어요. 그 교회도 이제 교회도 발 끊었어. 그죠? 네. 새벽 기도 갔다 그 사건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몸도 우리나라를 뜨게 돼요. 네. 종교적 방황이 시작돼요. 그때 이제 교회를 딱 끊고 나니까 네. 주일에 매일 교회 가던 사람이 안 뜨겁죠. 그렇죠. 네. 네. 어디 갔어요? 성당을 갔어요. 성당? 네. 아, 그래도 네. 이제 비슷한. 네, 그래서 네. 성당으로 갔는데. 얼마나 다녔어요? 한 1년 다녔던 1년? 것 같아요. 어. 네, 좋았어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 못하겠더라고요. 못 다니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나오고. 또 어디 갔어요? 그때는 누군가 저를 지켜줄 뭔가가 필요했던 뭔가, 거예요. 예. 그다음에 간 게 이제. 그 무속신앙이라고 그러죠. 무당? 아, 예. 네, 무속신앙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무당한테?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도 뭐 뭔가 이렇게 뭔가 오든가요? 뭘 맞추잖아요. 이렇게 맞출 때 잠깐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도 맞긴 맞는데 순간순간은 자꾸 금전적인 거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건 좀 아니, 신이 사람한테 금전을 요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갖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렇게 신당이라 그러는데 거기 앉아 있는데 여러 이렇게 신상들이라 그러죠. 그런 게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가운데에 부처상이 있는 거예요. 네네. 가장 크게. 네네.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대빵인가 보다. 대빵? 참나. 예. 절로 다이렉트로 가면 되겠다. 어, 왜 내가 돌아 대빵한테 가지? 네, 그래서 대빵한테 가셨어요? 절로 갔죠. 집사님은 진짜 말씀도 재밌게 하네. 내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동그라미 쳐놨죠, 여기. 성당, 무당, 절. 응?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절에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제가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네네. 거기 갔었니? 갔는데 이제 거기에 절이 두 개가 있었는데 네. 한 군데는 좀 마음에 안 들었고 또 한 군데 이제 법륜스님이 하시는 정토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아, 거기도 그게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그 강연 이제 법문이라 그러는데 네. 되게 이제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네, 그 뭐라 그러지? 어떤 신앙적인 게 아니라 삶에 대한 그렇지,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네. 네. 깨달음이니까. 네, 맞아요. 그쪽은. 그러니까 왜 착한 일을 했는데 나는 착한 그 사람이 나한테 착하게 굴지 않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법문을 듣다가 한참을 들었어요. 한참을 듣다가 어느 날인가는 이제 그 얘기를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생각한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법문 들은데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오! 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맞잖아요. 어.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 그럼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네네.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그때 정말 한 순간적인 생각에 하나님 제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을 텐데요. 만약에 돌아가면 그때는 미안하니까 죄송하니까 용서해 주실래요? 네, 아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그냥 그러고 스쳐 지나갔어요. 그 얘기를. 돌아가진 않고. 네, 돌아가진 않고 그냥 그 얘기를 스쳐 지나갔어요. 얼마나 있었어요 거긴 또? 아 정토예요. 꽤 오래 있었어요. 필리핀 가서?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당시에 그걸 알고 나서는 한 1년 뒤에 저희 남편을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렇게 교회라 그러면 약간 경계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집 뒤에 현지 교회가 되게 큰 게 있어요. 네. 아주 큰 게 있는데 거기를 제가 끼고 매일 이렇게 산책을 하거든요.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냥 마음에 문득 딸아, 이제 그만 돌아올 때 되지 않았니? 그만 돌아와. 이런 이렇게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참 아무리 남편이지만 절에 다니는 모습만 봤던 남편인데 말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나 교회 가고 싶어. 이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그래도 해야지 뭐. 현지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주일만 되면 엄청 트래픽이 심하거든요. 현지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릴까? 필리핀 사람들? 네. 그랬더니 신랑이 그냥 교회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더니 몇 시 예배래?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궁금하면 가봐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주일날 저랑 같이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영어가 또 완벽하지 않음에도 그 목사님 말씀이 영어로 하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오랜만에 갔는데도 그렇게 한 두 달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도 학교를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학교가 이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였는데 선교사님이 한인교회를 가는 게 어떻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음악을 해서 플룻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래도 교민 사회가 좁기 때문에 이제 제 얼굴도 좀 이렇게 팔려 있고 또 절에 다닌 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뻘쭘하게 교회를 그렇게 가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절 다니는 거 다 아실 텐데 이제 그랬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그래 내가 새벽 기도에서 끝났으니까 새벽 기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좋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새벽에 가니까 정신도 없고 졸리고 막 이래서 그러다가 그 분위기가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더라고요. 한 3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떠나왔을 상황,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시절로 이렇게 딱 돌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의 하나님께서 나한테 얼굴을 돌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얼만큼 교만하고 정말 잘났
저거 잘났잖아요. 너무 잘났고 만족할 줄도 모르고 감사한 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쭉 달려가다가 제가 성공을 한다 해도 그건 사망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잡으신 거예요. 뒤에서. 못 가게 잡으셨는데 저는 자꾸 그 길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잡으시고 저는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등을 돌리신 게 아니라 나를 잡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데 그때 새벽 예배처럼 한국에서 네, 그때 예배. 그때는 막 이제 억울하고 화가 나서 울었다 그러면 그때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막 그런 게 막 복합적으로 들면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막 방황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했었거든요. 여러 번. 그게 네. 근데 그때 이제 병원에 갔을 때 가망이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제가 살아났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후유증으로 신장 하나가 망가졌는데 아이고 저런 그것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줬네요. 그래요? 근데 아이고, 그때는 아주 몹쓸 짓 했구나. 아유. 근데 그때는 그게 그것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만 시키실 거면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절대적으로 안 놔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날 봤을 때 어땠을까. 그럼 그때부터 신앙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정신없이 막 울면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어떨 땐 짓궂으신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울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마음이 그 이제 법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돌아가면 하나님을 다 할게요. 그게 뜬금없이 딱 생각이 나는 큰일 거예요. 났다. 큰일 났어. 근데 그때 이제 CTS 라디오를 이제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은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절에 다니는 걸 다 알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하냐고 이제 못한다고 속으로 이제 못한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딱 그만 주시니까 그냥 할게요. 무릎이 딱 꿇어지는 거예요. 다 한 다음에? 네, 다 한 다음에. 너 다 한 다음에. 딱 꿇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YCBMC도 설립하게 되고 이제 창립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11조의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산에 가게 되고 남편은 신앙? 남편은. 남편도 아까 교회라면 좀 이렇게 안 좋아했었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내가 변하니까 남편도 바뀐 거예요?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저희 남편 어렸을 때 교회를 갔다가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교회가 절에 이제 그러고 안 나갔던 사람인데 제가 교회를 나가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걸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십사자를 하는 동안에 이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히말라야 14좌 베이스 캠프까지 이렇게 등반을 마치고 책을 썼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네. 조난당한 일이 있어요. 조난? 네, 네, 네. 아니 뭐 이렇게 위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도 아닌데. 아니, 5000m니까. 어쩌다가?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산을 갔을 때였어요. 네. 거기가 다올라길이라는 산인데요. 네. 얼마 전에도 아마 저희 한국 원정된 팀이 거기서 한번 다 돌아가셔서 뉴스에 크게 났던 산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산은 사실은 트래커들이 잘 가지 않는 산이에요. 왜요? 가장 위험해요. 코스가? 네, 가장 위험해서 이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갔다는 가이드가 없어서 그 수소문 끝에 이제 거기서 태어났다는 이제 가이드를 저희가 수소문에서 찾았어요. 같이 찾아서 산행을 하는데 이 가이드가 정말 산에서 태어만 난 거예요. 해보질 않았고요. 네, 태어만 나서. 그러니까 어느 일정 이상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길을. 나 제주도에서 태어났었다. 근데 제주도를 다 몰라.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라산에 대해서 몰라. 네, 그랬더니 어떻게 안 가봤으면 모르지 뭐. 길을 모르는데 이 친구가 결국에 이제 길을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가장 위험한 코스에서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길을 찾다 저희를 데리고 막 이렇게 찾다가 한 10시쯤 됐는데 이 친구가, 밤 10시? 네, 밤 10시쯤 됐는데 이 지만 도망 자기만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랑 저랑 딱 이제 멈춰선 거죠. 그 자리에서 어딘지도 모르고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고 너무 이제 돌렸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날의 날씨가
얼만큼 안개가 짙었냐면요. 네. 되게 손을 뻗으면 제 손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안개가 껴요? 네, 안개가 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이제 5,100m 정도 되는 지역인데 네. 지역 자체 이름이 윈드밸리예요. 윈드 밸리. 밸리. 네, 바람의 계곡. 엄청나게 이제 바람이 부는 곳이었었어요. 근데 아, 저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 남편이 글쎄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남편도 그, 두려우셨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거기서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정말 그냥 죽는 그게 당연한 건데 예. 정말 하나님께서 살리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기도가 이 안개를 거치게 해 주세요. 안개를 거치면 저희 남편이 방향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하나님 이 안개를 걷게 해 주세요. 안 들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안개가 있어. 네, 너무 점점 더 짙게 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나랑 우리 신랑이랑 데려가시려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 사랑하는 남편이랑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데려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던가, 아, 예. 같이 살던가, 제발 하나님.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 한 명만 데려가지는 말아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고, 남편은 그 당시에 만약에 산다면 이제 동상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절단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는 남자라서 괜찮은데 예. 저는 여자고 음악하니까 아, 맞아. 손을 자르거나 이제 얼굴에 코라든가 귀끝이라든가 이렇게 자르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낫다. 그게 나은 거예요? 맞지. 그리고 아내를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 지역이 윈드빌이었는데 그날은 바람이 안 불었어요. 그냥 눈만 오고 춥긴 추웠는데 바람이 오케이. 없으니까 그래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머리카락에 고드름이 이렇게 얼어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흔드니까 고드름 이렇게 찰랑찰랑 할 정도로 날씨가 네. 그랬는데 한 3시 반쯤 지나고 예, 밤 새벽 3시 반쯤 되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정말 조금 움직여보자. 안 그러면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움직이고 여명이 터오고 이제 주위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찾는 과정에서 길을 가다 보니까 사방이 낭떠러진 거예요. 이야. 그냥 분명히 저 길로 가면 길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딱 가면 그냥 정말 뚝 떨어지는 절벽인 거예요. 그때 아, 하나님께서 그 안개로 나를 살리셨구나. 그렇지. 그때 만약에 그 안개 거쳤으면 움직였으면 어느 골짜기에서 내가 진짜 추락했을 수도 있었거든. 거기가 혹시 저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그 등반대원들이 왜 그 이 텐트까지 같이 날아가서 같은 산이기는 해요. 예. 같은 산군이에요. 어디 계곡인가? 네, 같은 산군이에요. 그래서 저기 운명한 뭐 그런 그 사건이 같은 있었잖아요. 산이에요. 네. 같은 산이에요. 아무튼 세상에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이유가 있으셨네요. 저는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왔던 그 기억 때문에 내가 기도를 안 했을 때는 하나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예, 예. 그 조난 사건 이후로는 정말 100%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다. 아, 그런 확신이 그렇지. 들었죠. 이 사진이 뭐예요? 이 사진? 이 사진은 저희 남편이랑 저랑 조난 당하고 그날이에요? 그 다음 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구조돼서 네 구조돼서 내려와서 그 다음 날 제2의 인생 첫날이네. 네 그렇죠. 네. 네 서로 얼굴이 얼은 거예요 지금? 저게 이제 밤새 동상에 그렇지. 내려오는 동안 이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요? 자외선이 세니까 네. 저렇게 돼요? 그래서 물집이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지금 저기는 사진에 잘 안 보이는데 물집이 잡혀 얼굴에. 네, 얼굴에 이제. 어머 웬일이야? 저 정도예요? 네 근데. 아니 지금 딴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저 사진이 이렇게 몰골이 좀 흉측한데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살았다는 네. 생각에 그런데 예, 예.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히말라야 14좌 베이스캠프를 돌게 하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그 새로운 그 감사가 어떤 게 생겼어요? 이 고백하신 게 있어요? 예, 제가 히말라야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거를 감사하게 됐는데 제가 저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물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네, 물 마시죠. 근데 히말라야에 가면 이제 물이 무거우니까 그걸 지고 가는 게 참 힘들어요. 네. 아침에 이제 그 물을 배분 받으면 저녁 때까지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저녁에 마실 물이 없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마셔야 돼요. 점심 전에 얼만큼 마시고 점심 때 마시고 저녁에 어떻게 마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일간도 못 씻어봤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제 소원은 씻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희 그때 그리고 히말라야 가면 전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해만 떨어지면 깜깜해지잖아요. 근데 여기 내려오면 불만 키면 환해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히말라야에 다녀오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아, 감사죠.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네. 예. 숨 쉬는 거 하나도 3,000m 이상 올라가면 이제 숨 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고산병. 근데 여기 생기고. 내려오면 제가 숨 쉬는 거 마음대로 숨 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그전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내려오고 나니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를 그렇죠. 네. 제가 알게 되면서 아, 이거 정말 거정 하나도 없다. 이거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걸 정말 느끼겠죠. 네. 그래, 우리가 그렇게 이게 저 아주 악극한 상황까지 가봐야 그래야 지금 평상시가 이게 감사한 걸 알게 돼. 어떻게 보면 왜 죽다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왜 거저 사는 삶이라고 하면서. 그러신 분들은 진짜 그래요. 뭔가 이렇게 사는 게 다르시더라고요. 플루트 연주할 때하고 달라요, 삶이, 그죠?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뭐 나를 위한 거였어요. 나를 위한 거. 근데 지금은 그게 정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 그래. 집사님, 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12년. 12년? 12년. 네. 근데 지금 아까 남편 얘기할 때만 해도 눈빛이 반짝반짝해, 아직도. 최종과 지금 최종과 아니죠? 아마 너무너무 그 극한에까지 그 극한 상황에서도 같이 했다는 동지애가 있을 그렇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왜 그죠? 지금 필리핀에 계시고 지금 남편은. 그리고 이제 지금 아내 집사님만 여기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오셨잖아요. 네. 방송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실까, 그렇죠? 그 남편한테 한 말씀 하세요. 네. 옆에서 하는 거하고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다르죠. 그래요? 아시잖아요, 방송에 봐서. 네. 여기 카메라 보시고. 네. 여보, 기억나? 우리 결혼해서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밤마다 내가 아파서 울고 깨면 당신 잠도 못 자고 내가 마비 온다 그러면 또 그거 치료해주고 당신 나 운동해야 산다고 나 운동 가기 싫다 그러면 진짜 어거지로 끌고 나가서 운동하다가 내가 지쳐서 쓰러지면 나 업고 오고 그렇게 당신 말한 것처럼 당신이 10년을 나를 키웠잖아. 그렇게 해서 그 멋진 곳 히말라야 14좌 함께 볼 수 있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참 많은 걸 주셨다. 근데 당신이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야. 우리 조난당하고 내려와서 더 많이 사랑하자 그랬잖아. 우리 그 약속 지키면서 평생 살자. 사랑해. 여보, 우리 히말라야 한번 가자. 그래야지 회복되겠다. 아우 진짜. 내가 한마디 옆에 거들어 드릴까? 네. 정훈이 아빠 14좌 다 갔다 와야 돼. 하나 갖고는 안 돼. 아니, 저는 제가 자신 없어요. 근데 집사님, 네. 이제 앞으로 어디 가신대? 히말라야 14좌 다 갔으니? 앞으로도 계획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어디 가요? 네, 이제 조만간에 이제 중국에 있는 카일라스라는 산에도 가볼 거고요. 거기도 되게 험난하다 그러던데. 네, 그리고 이제 올해 7월에 K2를 갔다 왔는데 네. 그때 이제 베이스 캠프만 가고 네.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서킷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걸 못했어요. 네. 그걸 넘어가요? 네, 서킷이라고 하더라고요. 넘어가서 옆산으로 하나 그걸 서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못해가지고 올해 한번 다시 내년에 한번 다시 도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야, 그때는 남편하고 같이 나오게요? 아, 예. 네, 그래요. 그때는 그래. 거기서 태어난 사람 말고 제대로 된 가이드를 좀 데려가세요. 아 무슨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러놓고서 세상에 도망을 가냐? 네. 진짜. 모르고 도망가는 거지. 자, 이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예, 제가 이제 히말라야 14좌를 마치면서 한 번도 저는 사명이라던가 이런 게 네네. 저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걸 느꼈어요? 네, 이번에 14좌가 마치면서 이제 집에서 그날도 샤워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뭐라고 이런 호사를 누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좀 전해야 되지 않겠냐. 너가 느꼈던 그 행복감 그리고 감사함 그리고 네가 지난 시절에 정말 끝이라고 포기했던 그 순간에도 예.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 근데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끝났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그 말을 꼭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거 느끼셨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최근 읽은 성경 구절 중에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걸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이제 그 길을 가게 됐을 때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높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사랑에. 네. 뭐 쓰시겠다면 다 하겠다고 그러셨으니까. 아, 이 책 다시 한 번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게 이제 앞에 뭐냐면 히말라야 14좌인데 여기 있어요 앞에 평범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게 전문 산악인들이 아니고 그렇죠. 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이드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다음에 거기서 느끼는 사명까지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제 감정이고요. 그렇죠. 이제 2권이 또 나올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있어요. 2권? 네. 준비해. 아, 그래서 네. 일이 있구나. 1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꼭 2권에는 더 많은 내용이 담기지 그래요? 않을까? 네.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와, 서진아 집사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서진아 집사님이 오늘 정말 그 많은 말씀, 은혜의 말씀 중에서 저는 지금 그게 가슴에 남는데요. 그 안개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뭔가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의 것을 언제 주시느냐. 내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네. 최적, 가장 좋을 때 가장 네. 좋은 것. 네. 그러니까요. 나는 내 기준으로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린아이한테 저기 칼 쥐어주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네. 과일 깎는 엄마한테 줘야잖아요, 칼은. 그거 똑같은 거겠죠. 네. 가장 좋은 때.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럼. 네. 아, 히말라야 14좌 베이스캠프 등반하시는 우리 서진아 집사님 부부 보니까 네. 부럽기도 하고 도전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요. 혹시 이거 궁금하신 교회에서는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네. 서진아 집사님 필리핀에 계시지만 저희들이 연결시켜 드려서 네. 교회에서 뭐 집회라든가 간증이라든가 네. 참고 말씀 듣게 하겠습니다. 네,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